아, 예, 잠깐만요. 지금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요. 이모, 자, 저 아니, 잠깐만요. 잠돈 좀, 잠돈 가져가셔야죠. 여보, 아이고. 난리 났어요. 글쎄, 방금 나가신 분 누군가 했더니만, 어? 글쎄, 아유, 찬찬히 보니까 현욱이 형님 전처 씨보요. 그걸 못 봤어? 어? 못 본 걸로 해? 어? 어? 알았죠? 아, 알았어. 아유. 아, 저기 말이야. 만약에 이 사실을 이상태 형님이 아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시고 권 사장하고 추장 결혼 파탄 나요. 아이고. 아, 남들 결혼을 하는 건 많은 거야. 아이고. 잔치 헌대는 소리만 있고 언제 헌대는 소리는 없으니 원. 권사장이 아니 집을 못 구한 모양이에요. 권사장이 이장님 하운 일을 그만큼 좋았으면 하다못해 이장님께서 전세라도 한 칸 얻어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? 아유, 어머님 그거는 추작은 아니 저 신선생이 이장님 아주머니 친딸이 아니니까 그러고. 아니 얘가 또 새하기는 말도 좀 하라고 했어 안 했어? 그래서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잖아. 그래도 추자를 그만큼 키워주고 가르쳐준 사람은 이장님이야. 아이고, 어르신 나오셨습니까? 아, 이장 왔어. 아, 맞지. 잘했어. 추자 혼자 준비 잘 되고 있어? 아이고, 뭐 준비할 게 뭐 있겠어. 아, 그보다 어르신, 저 안으로 드시죠? 저 부탁을 계셔서 좀 왔습니다. 아, 무슨 부탁인데? 네. 그래, 들어와. 네, 들어와. 네, 네. 이장. 예. 밥도 너무 뜨물들이면 김이 새서 맛없어 못 먹어. 아, 결혼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그래 여태 소식이 없는 거요? 예,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작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, 마음 먹었을 때 어서 보내. 네. 근데 부탁할 일이라는 건 뭔데? 저,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이 주례를 서셨다 하면 모두들 한결같이 행복하게 잘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날더러 또 서달라고? 네. 에휴, 이제 됐어. 나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리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저 동철애비가 하면 어떨까? 아무 왜 그러세요? 그거 참 좋겠습니다. 이거 대비 자리가 서 좋겠어요. 아유, 난 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싫다고. 아버지 그냥 좀 봐주세요. 네? 아니요. 아범도 이제 주례 볼 나이야. 아범처럼 열심히 살아온 덕망 있는 사람은 주례 맡을 말 해. 태민이 부탁 좀 왔어요. 아, 그럼 날짜부터 잡아봐. 그럼 어떻게 못하는 그래. 어서 와요. 나 참 이 형님은 누구랑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. 거기요! 네! 하시는 게 멋있습니다. 아니 형님 출발 시간 다될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? 아우 봄이라서 그런지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말이야. 봄철은요 그 졸음운전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. 형님이 아차는 순간에 대형사고 난다고요? 아니 그나저나 권 사장 결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 집을 마련하기가 좀 힘드는가 봐요. 아유 집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.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말이요. 아니 이 기사 그게 뭔 말이에요? 어디 집 한 채 사놓은 거라도 있어요? 저는요 승복씨하고 결혼하면은 아 승복씨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이 아니 깜짝이 오셨어요? 권식씨 나 좀 봐요. 어서 따라 나봐요. 예? 아니 왜 그래요 승복씨? 아니 갑자기 왜들 저래요? 아유 글쎄 말이에요. 아유 예? 아,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건식 씨, 정말 왜 그래요? 대관절이요. 어떻게 내 집이 건식 씨 집이에요. 아, 우리가 결혼하면 승복 씨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닌가요? 하, 꿈깨. 누가 건식 자고 결혼한다고 그랬죠? 아이고, 그동안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했는데요? 자꾸 이러지 마세요. 어? 아, 갑자기 왜 그래요?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앞으로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요. 나요, 건식 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으면 진작했쇼. 앞으로 나한테 농담도 걸지 말아요. 알았쇼? 승복씨. 그가 참 이상하단 말이야. 이렇게 그 점잖을 리가 없는데. 아, 아파.
당신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? 아, 그 저 권사장 말이야. 네. 집 사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게 벌써 며칠째 이게 아주 잠잠하다니. 어째 난 불안이야? 아니, 그거야 뭔데. 어, 마침 두 분 다 계셨네요. 지금 권사장 집으로 좀 가보세요. 아니,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권사장 집에는 왜? 제가 들어오다가 권사장을 만났는데 두 분을 권사장 집으로 좀 모시고 싶다고 전해달랬어요. 아니, 지가 오면 될 것이지 누굴 감히 함부로 오라 말해, 이런. 취자도 거기 같이 있대요. 대관절 무슨 일일까요? 뭐, 가보면 알지 뭘. 뭐 다른 얘기 있겠어? 저기 또 집 타령하라고 그러겠지. 잠깐! 시방이 뭐하는 짓들이야? 네, 아버님, 저 어머니, 저희들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부모님 계신데 아, 식을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아, 이 사람아, 자네 무슨 생각으로 이런겨? 이건 도리가 아니지. 제 벌어놓은 돈도 없고요. 결혼을 하고 싶고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저 그래서 저 이렇게 결혼하고요. 저 여기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. 어? 싼 집을 찾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고 저랑 필수 씨 돈을 합쳐도 얼마 안 되고 해서요. 아주 잘 생각했다. 어? 형편대로 하는 거지 굳이 돈 들여가면 예식장까지 갈 필요 있겠니? 아니,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겨? 그래도 저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. 권사장, 내일 하게. 내일 정식으로 하란 말이야. 어? 어. 앉아봐. 아니에요. 아, 뭐 돈 들어가면서 저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? 아, 참, 저 이럴 게 아니라요. 저 신문 기자라도 부를까요? 아니, 세상에 이런 결혼식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요. 아, 이거는 완전 저 특종 기사거리 아닙니까? 이 사람이 누굴 망신시키려고 작전하는 겨? 권사장, 제발 이러지 말게. 정식으로 하란 말이야. 어? 집 안 사줘서 그런 것 같은데 제발 참아. 저... 아버님, 어머님, 저 짐 문제도 있지만은요, 그게 저 전부가 아닙니다. 아니, 저 이러실 거면은 아, 왜 결혼 승낙을 하셨어요? 끝까지 말리셨어야죠. 어머님, 그 저를 사이로운 생각을 하세요?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, 저를 사이감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? 어머니, 정말 너무하세요. 이거 받게. 아니, 이거 무슨 열쇠예요? 자네가 집 볼 줄은 알더구만. 자네가 받은 아파트 열쇠야. 받게. 아니, 이 시방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저 당신 아파트 산 겨? 무슨 돈으로? 주자가 대학 졸업하던 해부터 보았던 적금을 찾았어요. 응? 언젠가 시집가면 주려고 8년이나 모았는데 4천만 원도 안 되네요. 권서방, 마음 같아서는 사주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는 안 되네. 전세를 얻었어. 어머니. 어머니. 여보.